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죠? 벌써 2월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암호화폐 시황과 주요 뉴스들 짧게 짚어보면서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코인360 홈페이지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아침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6% 넘는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리플은 0.01% 하락, 약보합권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상승폭 크지 않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구간을 오가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의 향방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리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위권의 암호화폐들 주로 초록불 켜주고 있는 가운데 네, 오른쪽으로 가볼수록 붉은 빛들도 간간이 눈에 띄는 아침입니다. 비트코인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일단은 강세 쪽으로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급등세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6% 상승. 사실 최근 이더리움도 박스권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격의 움직임, 시원한 상승세가 오랜만에 나타난 것 같고요. 리플이나 라이트코인도 좁은 박스권에서 현재는 거래 이어나가고 있지만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오스와 비트코인 캐시 오르고요. 트론은 또 좀 반대 움직임이네요. 트론은 7거래일 그래프 중 최저점 구간에 와 있고요. 스텔라 1.05% 강세 보이는 등 오늘 상위권 10위 내에서도 가격 혼조세를 보이면서 각자 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로 조금 넘겨봐도 마찬가지인데요. 20위까지 범위 넓혀보면 오르는 종목들 모네로, 아이오타 등이 있습니다. 자, 오늘 거래량 살펴봐야죠. 거래소들의 거래 동향입니다. 바이낸스가 다시 1위로 올라섰고요. OKEX, 비트지 나란히 1, 2, 3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도 거래량을 35% 정도 늘리면서 현재 11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시장의 전반적인 거래량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비트코인 기준입니다. 2월 8일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량 분출이 좀 나와줬었는데요. 현재는 그 이후에 유의미한 그만큼의 거래량 급등을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급등 이후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거래량 회복이 시장에 아직도 좀 절실한 이슈인 것 같아요.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오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빗썸에서도 6% 넘는 급등세 연출해 주고 있고요.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 역시 오릅니다. 상위권 암호화폐들 빗썸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으로 혼조수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현재 사이트에 접속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401만 원 0.4% 오르면서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버트코인이 87% 급등, 아크가 37% 급등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제일 많고요. 가스가 33% 급등하면서 오늘 업비트에서는 알트코인들 위주로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고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밑에서 뒷받침되면서 오르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업비트에선 7%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업비트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요. 많은 종목들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고 있는 아침입니다. 주요 뉴스들 짧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이 2018년 7월 이후 좀 좋은 그래프를 보일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긍정적인 한 달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 애널리스트인 조시 레거가 만일 비트코인 가격이 3,414선 위로
6월 말까지 형성이 된다면 비트코인이 초록불을 켜줄 수 있을 것이다. 월간 초록불을 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나온다면 2018년 7월 이후 처음 나오는 건데요. 지난 6개월간의 월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암울한 달이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요. 다만 3413선 아래로 떨어진다면 역시 이번 달도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두 달간을 봤을 때 3122선 12개월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로부터 15% 급등하면서 3592선까지 비트코인이 갔던 그런 상태입니다. 자, 결국 3000대 중반 이후를 기록을 해줘야 비트코인이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현재 3300선과 3700선 좁은 박스권에서 거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제시된 3414라는 가격, 네, 현재는 일단 365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은 넘었거든요. 앞으로 가격이 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요. 하지만 뭐 투자 판단은 워낙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각자 내려야겠죠. 어쨌든 긍정적인 전망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3550선 위를 기록을 해준다면 다음 강세를 우리가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기사 나왔습니다. 3600선 정도의 거래 형성하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이 가격을 또 넘어선 상태거든요. 조시 레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뉴스 BTC도 짚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잠깐 살펴봤기 때문에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지만 암호화폐가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의견 또한 많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이 많지만요. 단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이야기하는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없습니다. 그만큼 단기 예측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H사카라는 사람은 암호화폐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더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트레이더 아준 역시도 비트코인이 아래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이미 3000달러 선에 진입한 이후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은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만 해보는 수준에서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CME의 더피라는 사람이 암호화폐가 강세를 보이려면은 정부와 좀 협업을 긴밀하게 해야 한다. 네. 친하게 지내야 된다. 하여튼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CME의 CEO이죠. 이분이 블룸버그에 출연을 해서요. 자, 비트코인 바닥이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인데요. 네. 그리고 바닥은 잘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규제나 또 여러 가지 정부가 뒷받침해줘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벡트나 ET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SEC의 헤스터 피어스 또는 그 친암호화폐적인 움직임에 뒷받침이 있을 때만 네, 상승하는 장을 그려낼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뉴스 BTC가 보도를 했습니다. 스페인 중앙은행이요. 비트코인이 비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큰 스케일의 거래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타이틀은 좋았지만 주로 내용이 비트코인을 약간 비판하는 쪽의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포인트는 놓쳤다 라고 비트코이니스트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적도 하고 있는데, 네. 이 스페인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비판하기 위한 리포트를 내놓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상태를 무시한 보고서다 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앙은행이 잘 모르고 보고서를 썼다는 건데요. 일단은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세컨 레이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아예 무시를 했고, 이 큰 스케일의 거래에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분석은 도대체 어떤 것을 통해서 나온 것이냐, 그런 비판적인 기사를 비트코이니스트가 냈네요. 일본의 아주 큰 이커머스 자이언트죠. 라쿠텐이 새로운 결제 앱을 출시를 하고요. 여기에서 아마도 암호화폐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코인텔레그래프의 기사입니다. 라쿠텐은 굉장히 큰 일본의 대기업인데요. 최근에 모바일 앱을 업데이트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3월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라쿠텐 페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자, 라쿠텐의 이 업데이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라쿠텐이 작년이죠. 작년 8월에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Everybody's Bitcoin이라는 걸 인수를 했는데 당시에 240만 달러 정도의 딜이었죠. 이번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일본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라쿠텐이 비트코인을 활용한 그런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럴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업계에 좀 훈풍을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아침이네요. 자, 그리고 이건 짧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다섯 가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 네, 이라는 건데요. 네, 비트코인 세계에는 전문가들조차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금융에 대한 정확한 감각이라기보다는 감정 때문에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 의견은 돈으로 거래되고 있다. 탈중앙화는 유토피안 드림이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는 거품이다. 95%의 모든 프로젝트가 아마 실패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네요. 자, 아무래도 우리에게 좀 경각심을 주는 그런 기사인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너무 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도 적절히 참고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SEC가 ICO 가이드를 냈는데요. 좀 늦었다라는 반응이 나온 CCN의 기사입니다. SEC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2월 10일 오전 7시 55분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런 문서를 발표를 한 건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ICO가 이미 2017년 굉장히 활성화됐었고 요즘은 좀 잠잠한 상태에서 이제 와서 SEC가 ICO 가이드를 낸 것은 너무 늦고 너무 too little, 너무 SEC가 하는 발표라고 보기에는 너무 담대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SEC가 여기에서 토큰을 증권을 정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들은요.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증권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이 순간마저도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거래소도 저격을 했다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늦은 이런 보고서를 내긴 했지만 어쨌든 암호화폐 규제 2019년의 규제에 좀 인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자,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불확실성은 아직 상존하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 좀 규제 쪽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ICO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본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는 SEC가 좀 더 명확하고 필요한 규제를 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 그런 아침이네요. 자, 그리고 오늘 이더리움이 6% 넘게 급등을 했잖아요. 이더리움 관련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그다지 좋은 뉴스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뉴스를 아마 보셨을 텐데요. 작년 이후에 이더리움 그 블록 트랜잭션 거래 건수가 94% 줄었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2월 27일로 예정된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기가 되기 전에 가격이 한번 급등한 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이 선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알렉스 크리거라는 사람의 트윗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더리움 하드포크가 온다면 이더리움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이 많지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 난이도 폭탄을 연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이 준다고 해도 많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네요. 자, 현지 시간 일요일입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이기 때문에 옵션 거래소 가격은 네, 지난주에 전해드린 내용과 똑같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현지 시간 월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 내일이죠. 내일도 미국장은 휴장을 합니다. 미국장 휴장하는 동안에도 저희와 함께 계속 암호화폐 시장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